구독자 여러분, 돼지 저금통을 깨거나 은행에 가서 동전을 구름이로 바꿔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습을 하고 계신데요. 동전을 수집 받아 보면 1960년 10원짜리, 1980년 100원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수집을 할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댓글에 보면 여러분들이 66도짜리는 얼마인데요? 81도짜리는 얼마인데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전을 수집 받아 보면 사용대 가격은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일반적이고요. 물론 뭐 희귀한 동전 같은 경우는 몇만 원짜리도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만은 유튜브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그 부분들은 전문가 영역들입니다. 거기는 미사용제나 그레이드가 된 동전들, 그렇게 동전을 전문으로 수집하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전 수집을 하면 동전을 몇 개만 가지고는 거래하기는 힘듭니다. 동전이 1960년도 10개, 또 1970년도짜리 뭐한 20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전을 여러 꾸러미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유통을 한다든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야만이 그 원가를 채울 수 있는 부분이고, 뭐 하다못해 택배비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그 동전을 수집하시고 나면 그냥 동전을 꾸러미처럼 가져와서는 이게 뭐 경매라든지 또는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전을 수집하시는 분들은 다 홀더에 끼워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홀더도 끼우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홀더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전을 홀더에 넣은 동전들 보이시나요? 100원짜리, 5원짜리 이렇게 넣는데요. 이 동전 홀더도 다양합니다. 조그만 1원짜리에서부터 5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더큰 동전 홀더 종류가 무려 7개나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그 동전 홀더를 가지고 동전을 수집하실 때 보면 평면 스탬프, 일반 스탬프를 하게 되면 튀어 나온다든지 이렇게 철사가 구부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면 스탬프를 쓰게 되면 바로 납작하게 바로 스탬프 처리가 할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이제 평면 스탬프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동전 홀더 앨범에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동전 동호인들이 제3의 차관 경매 상태에서 이저 평면 스탬프를 가지고 동전 홀더 끼우는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82년도 이 부분을 이렇게 중심에 손을 잡고 이렇게 앉아 홀더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앉아 지금 요거는 뒤에 호스케스가 납작한 거라니까 이렇게 찍고 여기 한번더 이렇게 앉아 순서대로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잡고 돌립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앉아 요 부분 사각을 이렇게 찍습니다. 보통. 예? 그 다음에 아까 볼펜 어디다 놓 요거를, 이제, 이게 1982년도지요. 그러면 마지막 연도 1982. 아까 개수가 7천만 개입니다. 그러면은 요, 이걸 적어 놓으시면은 안 헷갈리죠. 그러면 요 땅바닥, 아, 요거는 몇개 발행했다는 거. 여기 앉아,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 뒤에는 납작하네. 거의 괜찮아요. 그냥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 더, 한개더 줘봐요. 그러면 시범을 하나 더 비워줄게. 그거 찍으시면은, 옛날 구 호스께서는 요렇게 앉아, 이거를 잡고,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구 호스께서를 찍으면은, 이제, 요 방법에 요렇게 찍습니다. 예, 요렇게 찍으면은, 여기 어떤 방법이냐면, 요 뒤에가, 이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벤치로, 요렇게 앉아, 찍어주고, 돌아가면서로. 요게, 요거는, 호스께서 옛날 거고, 지금 신식은 요렇게 나오는 거고, 이건 뺀지 안 돼도 예. 되고. 그렇죠. 요거는 벤치를 안 해도 되고, 요거는 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아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1982년도. 이거는 마지막 구조한데, 솔직한 말로 값어치 없습니다. 이 7천만 개. 자, 끝. 요런 식으로. 구독자 여러분, 동전 홀더에 끼우는 방법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동전 홀드 구매에 관련된 부분은 설명란이나 댓글에 자세한 내용을 링크를 걸어놨으니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